JK was on Suchita with Shug, and a little birdie Twitter told me that some people made appearances. So let's get into it. Hey guys, welcome back to the channel. Today we're gonna be watching Suchita with JK. Well, his part two, because we all know he's already been on the show. And yeah, let's get straight into it because it's 36 minutes long. This is one of my favorite pieces of content that Bangtan has been putting out lately, and I'm gonna miss it when it ends because we all know Sugar Roon has enlisted. So Sugar and RM are like my biases, so you know. Anyways, let's get straight into it. Hi, Shug. Oh, by the way, I reacted to Sugar's travel vlogs from D-Day on my channel. If you haven't seen it, check that out. I reacted to all three of them.이름은 정국, 직업 아미와 함께 걷는 워커, 술 안주 분위기 맛집. 자꾸 생각나네. 바쁘면 문만 열어줘. 혼자 놀다 갈게요. 정국. I love the little rating thing that they put. 5 stars. That's my cat. Let's go. 아미와 함께 걷는 정국입니다. Hi, JK. Just reacted to the iHeartRadio performance. If you want to see that, go check it out. 몇 시간을 놀다 간 거야 그때? 그때 한 시간 정도. 노래를 그렇게 많이 하고 갔다고. 아니, 여러분들이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슈타 최초 이제 천만 주인데. Let's go. Oh my goodness. 한참 장발로 이렇게 있더만. 저번에는 중학생 꾸기가 왔는데 이건 머리를 또 잘랐네. 아, 근데 약간 머리가 짧아지면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되잖아요. 살을 좀 많이 뺐어야 되는데. 와, 약간 그때랑 다르게 살짝 또 귀엽다. 실패! 아, 근데 아주 재밌게 놀러 갔다고 들었는데 또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요거는 또 11월에 나갈 테니까 앨범이 준비가 거의 다 됐고. 세븐이 사실 아유 기억납니다. 공유들? 미국도 핫백 이거 일이 한다고. 형이 말해서 된 거 같기도 하고. 내가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는 뭐 하겠네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야. 1위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치. 한국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아, 전 세계 차트에서 지금 날라댕기는데 그 기분이. 그렇죠. 아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닌데 so 제 예상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정국이 준비해요. 아 좋은 술 준비. What did he bring? Whiskey. 아 이 좋은 술을. Yeah. Whiskey. A Japanese blended whiskey with a rich malt whiskey. I think I know which whiskey this is. I think I've seen the bottle before. 아, 근데 요즘 진짜 바쁘지? 이제 코앞이에요. 사실... I think my new favorite hobby might be starting to collect some of the alcohol that they show like throughout their content. Because I love, I have like a bar set up at home and I love like getting, like fixing up my bar and buying like alcohol and stuff. So I think I might start doing that. 이제 본 게임이지. 아 근데 나는 이제 옆에서 정국이를 참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 안 지치고 완주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마음만 다치면 하다 보면 정말 이게 혼자서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니까 옆에 멤버들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되게 심적으로 좀 많이 그쵸 다르거든. Right. 보고 싶다. 다녀 먹고 진하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아 오늘 정국이 또 앨범 아주 큰일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몸보신 해주려고 거하게 한상 차려봤습니다. 안주 들어와 주세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You know, that's JK's favorite part, the food. 한우자조군에서 보기 좋아하는 정국을 위해서 마블링 예술인 한우를 준비했습니다. 와 한우입니다. 한우 밥을 그냥 거의 고운. 너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때 내 꼬막 먹고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애초에 많이 준비하신 것 같은데. 어우 불판도 야이스 그리드 머스. Oh, this looks so good. 너의 앨범을 축하하며 한우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한우 케이크?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와. 이거 너 가져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 이건 가져가야 돼요? 어, 이거. 야, 이게 몇 그램이냐. 네. 어우, 감사합니다.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쁘네요. 아니, 내가 진짜. 알아? 어? 내 토를 다니면서 이번에 진짜 잘 먹으면서 다녔는데. 아무리 먹어봐도 한우가. 최고야. 최고야, 진짜. 이력도 좀 충전되고. 자, 우리 이제 천천히. It looks so good. 아, 저는 고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Looks so fresh. 맛있다. 잘 먹고. 싹. 요즘도 가르쳐 다시게? 요즘 했어야 됐어요. No. 그 한동안 왜 안 했대요? 힘들어. 야, 힘들지 당연히. 내가 딱 투어 끝나자마자 정신 놓고 먹으니까 확 쪄가지고 아 이제 내일부터 빼야 돼. 이 생각밖에 안 돼. 어, 저도 딱 내일부터 딱 다시. 근데 내일부터인데 모레 촬영. 뭔 촬영이야? 뮤비. 아 뮤비? 네, 이제 3D가 나왔을 텐데 뮤비가. 그래, 다음 노래 싱글 3D. 3D. 3D가 나왔을 텐데 이제 교육 뮤비 찍으러 갔고. 3D는 어떤 내용이야? 3D는 그것도 어쨌든 사랑 노래인데 딱 깔끔하게 얘기하면 너를 너를 약간 3D로 보고 싶다. 이런 약간 더 다채롭게 보고 싶다. 네, 이런. 약간 2000년대. 들어보자. 나 안 들어와 그러고. 어 그러네. 딱 춤도 딱 하냐고. It does give that early 2000s vibe. I reacted to it on my channel as well. No more. So if you're ready and if you let me, I wanna see it in motion in 3D. 잘한다 진짜. 잘해야죠. 그니까, 그 방탄 메인 보컬인데. That's right. 잘해야지. 이 형을 바꿔 수학교 보러 갔잖아요. 잡았잖아요. 그냥, 진짜 힘들었어. 왜? 당신도 돈이 장난이 아니야. 세븐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세븐 같이 뭔가, 세븐이 확 오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와, 그게 안 나오더라고, 잘. 근데 웃긴 게, 3D를 다음에는 파이팅급보다 더 늦게 녹음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다음 앨범 수록곡을 준비하면서 같이 가자. 아 근데 빌보드 탑 101위 하고 위버스에 더 위로 가자라고 올렸네. Right. 아니 위로 올라갈 때 더 있나? 그러니까. 화성 가야죠. 그때 나와서 얘기했는데 스스로 만족이 되게끔 만족이 되는 정도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그 마음. 그리고 뭐 목표가 더 솔직히 위에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 단체로 있었을 때도 항상 있었잖아요. 위에 항상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사실 또 위에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 향상심을 빼면 전 신체라고 봅니다. 언제 열정을 빼면 신체 아니었어? 그게 비슷한 거예요. 야, 뭐 저번 슈퍼스타 때 정국아 음방 좀 해라. And now he's doing it. 어때 얼마 전 방송하니까 분위기가 앵콜 까지 올라갔으니까. 아니, 전출까지 올라갔으니까. 솔직히 나는 몇 안 되는 우리 아미노분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대한 끝까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 1위를 할 거라고 전혀 생각도 못했고. 왜? 모든 수치가 1위하는 수치였는데. 아, 당연히 안 될 거라고 하고 그냥 이제 마지막까지 팬분들 아미노한테 얼굴 비추고 내려와야 되겠다 하고 했는데 갑자기 1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라더라.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래가지고. 아 근데 또 그 앵콜 라이브 영상 그러니까 그게 너무 화려가 됐어. 그 전설의 3분 37초 예전에 지민이가 전설의 333이었으면 아미분들은 전설의 337 나라고 봤는데 저 진짜 봐주실 수 있어. 불러줘. I haven't watched this. I should. Cause I think Taehyung came on the stage, right? Really. 너무 기쁘셨던 거지. 아, 왜? 나의 에너지가 나한테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었던 거지. 아니, 산옥 때는 전체가 다 우리 팬으로 지어지고, 생방 때는 이제 많은 팀들의 팬분들이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이제 수가 줄었는데, 그 와중에 종국이의 길을 살리고 싶어서. 맞아. 약간 화음을 쌓고 싶었던 거 같아. 내가 한옥 타고 일을 하고 싶었던 거 같아.
이렇게 안 올라갔다고 그냥 어, 마음은 전달됐잖아. 그리고 그걸 보고 있던 생방을 보고 있던 수많은 시청자와 그리고 저와 모든 멤버들도 이제 알았으니까 전달이 된 거지. 그렇죠. 해외 프로모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 사실 GMA 나인 라운지 해외 활동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고 근데 뭐 비 오지 않았었나? GMA 할 때? 올 것 같아서 천둥이 칠 것 같아서 거기는 천둥 치면 다 대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오버하면 바로 올라가서 네, 바로 그냥 찍어야되는 상황 그래서 형님 나 그때 막 몸도 안 아팠거든 막 그래서 몸도 했는데 어쨌든 잘 끝냈죠. 잘했던데? It did well. 아쉬워요. 아니 뭐 원래 항상 아쉽지. 제가 그 완벽주의자 이런 게 있더라고. 근데 그게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사실 그게 있는 게 유리한 거지. 근데 이제 윤기 형이나 혜준이 많이 들어보면 그런 거 내려놔봐야 또 아는 것도 있고 해서 이제 요즘에 Yes, I remember this in the first episode that he did on Shoshita and Yungi was just like, you know, sometimes, I guess he didn't want to be like, you're too hard on yourself, but like, you know, sometimes it's good to see, obviously this is not exactly what he said, but I think he was coming across like trying to say, you know, sometimes it's good to look back and see how far you've come and you are amazing, you're an amazing artist and you are JK of BTS, you know, make sure that you sit in that and remember like where you are right now. As well as, of course, looking towards the future. But don't pressure yourself so hard because you're doing well. You're doing amazing, sweetie. Essentially. 좀 받아들이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 yes. 근데 또 스미디 하고 또 정규까지 하고 나서 또 세븐 그때 했던 GMA나 이렇게 라이브 라운지 같은 거 보면 어? 나쁘다. 나쁘지 않았을지도? 어? 잘했네? 이런 생각 보면 될 걸? 오히려 좋아. 가끔씩 정국이 라이브 듣고 있으면 무슨 자체 튠 건 것처럼 아니 그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 예스, his voice does sound like that sometimes. 다이너마이트 어 맞다 그 시점부터 그때부터 좀 는 것 같아. 맞아 뭔가 또 뚫었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요즘 또 다시 새롭게 뚫고 있지. 그렇지 계속 바뀌어야 돼. 계속 바뀌어. 새로운 장르도 시도해봐야 되고 맞아. 우리가 장르에 특화된 가수들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 여러 장르를 다 할 수 있을 때가 근데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기지 그치 무기지 진짜. 나는 그냥 랩 힙합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장르를 다 하지만 어릴 적에는 한 가지 장르만 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거든. 그 뭔가 좀 장인 같아 보이고 아 내게 딱 웃고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요즘 시대에는 다 할 줄 알아. 다양성이 중요하다. 그 너 입장에서는 어 그때 어릴 적에 랩하고 막 이랬던 것보다 노래하기를 더 원했었겠지만 랩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장르 할 수 있거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에는 그때 우리가 이것저것 다 했던 것들이 지금엔 완전 무기지. That's right. 옛날부터 그냥 우리 음악 스타일이 뭐 분명 I think it was RM that said once that you know music is becoming genreless. So it doesn't make sense to try to box yourself in or to box music into one genre anymore. Like music is, and it is, when you look at like the charts and look at what music sounds like these days, it always sounds like more than one thing. 진짜 막 정리를 딱 하면 있게야 하겠다면은 엄청 다양하게 했잖아요. 장르의 그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왜냐면 그때 랩을 했었기 때문인가요? 이름은 정국. 응. 세븐이었어, 그때부터. 진짜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이거 원툴이었는데. 10년간의 떡밥 회수.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멋있는 타음악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지민이랑 미국 가서, 아, 그때 촬영할 때 나한테 전화 왔었잖아. 근데 그때 뭘 찍은 거야? 내가 지민이한테 들었던 거는, 아, 형 저 내일 미국 가요. 그래서, 니가 미국 왜 또 가냐. 그랬고, 저 정국이랑 술 마시러 미국 가요. 그래서. 정국이랑 술을 먹으러 미국을 간다고? 아, 너 진짜 대단하다. 갔는데 다음 날 갑자기 캠핑하면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 왜냐하면 뭐야 그거? 그게 이제 예전에 촬영하다가 지민이 형이랑 정국이랑 뭐 여행 기능 같은 거 하나 하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나도 좋다 이러면서 정리도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 다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촬영이 잡힌 거예요. Wait, so what does that mean? 와서가 너무 웃겼어요. 왜? 그냥 총체적 난국이야 지금. 왜? 진짜 오자마자 Oh. 아 지민이 뭔가 그 짠한 멍. They really did that. Like they teased us because they could have cut out all of this, but they decided to keep it in and tease us. But now we need to know. Well, I guess we're gonna get it probably next year, maybe early next year when all the members are gone. But I love that they're doing content for us. Like that makes me happy. And I love their variety content. I love the vlog type content. Like that's my jam. Okay, that's why I'm excited to watch Janie's Kitchen on Patreon too, because like that's the content I live for from the members.
아, 있어. 너무 웃긴 거야. 그럼 다음날 또 뭐 하는데? Oh my god, stop. 너무 웃겼어. 다큐 찍고 있잖아. 네, 다큐 찍고 있죠. 이제 하고 싶은 게 세븐으로 앨범 봐야지. 다큐 카메라 붙어보니까 어때? 예전에 팀으로 붙을 때랑 좀 느낌 다르지? 솔직히 멤버들이랑 찍으면 다큐 카메라 분산이 되잖아요. 근데 나는 이거 카메라 앞에서 뭐 얘기하는 건데 약간 부담스러운 건가요? That also explains him holding that camera in the airport. You guys remember that? I thought he was probably filming for himself and doing like another JCF, Golden Closet film video, but it could be for his documentary. 뭐라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약간 그런 부담스러워. 근데 그런 모습을 사실 담기 위해서 이제 다큐를 찍는 거. 근데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나중에 10년 뒤에 할 이야기도 생기는 거고 그때 한 번도 공개 안 됐던 영상들이 어쨌든 그때의 기록이 담겨 있다는 거는 되게 안 써도 되네. 근데 담겨 있다는 건 나중에 가져가서 쓸 수 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 그런 의미로 이거를 오랫동안 찍는 거지. 나 형 그거 봤어요. 작업실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랐는데. 사실 이제 다큐 카메라는 이게 나를 찍고 있다라는 인식이 안 됐을 때 되게 자연스럽게 나온다. 나 되게 보기 좋았어요. 아니 그렇게 바쁜 와중에 이 슈가 어거스트 D 콘서트 게스트로 섰습니다. 내가 그렇게 서라 할 때는 아 형 이러다가 갑자기 섰던 이유가 뭡니까? 무대가 너무 하고 싶었어요? 뭐 솔직히 형 응원차 가면은 또 힘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다음에 이제 또 아미들 그 많은 아미들을 보는 게 너무 오랜만이니까 가고 싶었죠 많이. 사실 나는 멤버들이랑 같이 딱 서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콘서트 하는 지가 오래됐으니까. 맞아 이거는 진짜 사생활에서도 따로 얘기했어. 정말 이 무대에 서서 이 함성을 듣는 이 감정을 소름돋아. 난 지금도 소름돋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되게 컸었어서 사실 지민이가 올라오든 너가 올라오든 남준이가 올라오든 사실 흐름상으로는 그죠 그냥 이 콘서트 큐시트 상에서는 무르듯이 가려면 멤버들이 없이 쭉 가는 게 사실 공연의 완성도 좀 높았을 거라고. 근데 또 간만에 스탠딩이었잖아. 그 열기나. 그러니까 단순히 윤기 형이 투어를 했던 이유가 본인이 이제 투어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아미들 때문에 우리 콘서트를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아미들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 상황이 더 크다 라는 생각을 얘기한 적이 있었고 I wish I got to go. 실제로 정말 엄청 그리워하셨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만약 투어를 하지 않았다면 투어에 대한 고민이 너무 길었다고. 난 이 얘기 들으면서 용기 형이 진짜 팬들 생각 많이 한다. 근데 되게 오랜만에 막 영상 팬싸, 소규모 팬미팅. 맞아. 근데 그 팬미팅 재밌어. 재밌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만나면 어떤 이야기 주냐면 되게 응원의 메시지를 항상 줘. 말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으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 응원하고 있고 봐서 너무 좋고 근데 그게 힘이 엄청 많이 들어. 그럴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단순히 그냥 뭔가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받는 느낌? 에너지가 엄청 많아.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제 제가 좀 힘을. 아유, 태영이. 여기 왜 있냐? 어? 태영이 와 있어, 태영이. 아, 태영이 형이네. 태영이. 촬영 중이니까 잠깐 나가줄래?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활동 시간 아닌가? 네. 오늘 고기를 안 구워먹었어. 아, 오늘 약간 진주한 얘기 한다고. Not him in his shorts and sandals. I'm dead. 아니, 여기 촬영하는 걸 어떻게 알고 왔대요? 단체 톡방에. 아. 운동하고 있는데. 정욱 씨 지금 뭐 쉽다 찍고 있습니다. 다음 주다? 해야죠. 저 앉아도 돼요? 제 형이 so... He's... 아니야. He's so random and spontaneous. He just walks in, t-shirt, shorts and slides. He's just like, hey guys, what's up? Grab me a plate real quick. 형은 잘생겼다.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제가 이렇게 어떻게 너 한잔 할래? 아, 운동해야 돼? 운동하고 와가지고. 원래 운동하고 한잔 해야 돼. 태양이는 뭐 술 안 먹으니까 제로 콜라 먹어. 제로 콜라. 있어요? 없는 게 없네. Is this an ad too? 한 잔까지 모르겠네.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마침 기다렸던 사람처럼 딱 들어와서. 저기서 되게 음악적인 얘기 한다고 해서 그냥
중간에 보다 난 가려고 했는데 그냥 관심 줘가지고 이러고 들어갔어. 오케이 좋았어. 끊으려고 하잖아 이거야. 야 조만간 가자. 아 근데 잠깐만 그날 첫 딱 공연 끝나고 이곳을 라이브에서 다시 하고 싶다고 거의 두 시간 이야기하지 않았나? 아 아쉽다 단시간 돌리고 싶다 진짜. 아, I remember this live. He's so funny. 아 그래서 진짜 내일 다시 가면 안 되나? 아 나 그것만 하러 가야 돼 진짜. 세븐 내 안 불러도 돼. 야 그게 머릿속에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근데 잘했어 잘했어. He did so good. 내가 흥분해가지고 내가 음이탈 한 번 나와. 아니야 음이탈 나와도 돼. 근데 나는 형 콘서트잖아. 근데 내가 거기에 흠이 되었다는 그런 느낌. 나 너 콘서트 하면 내가 만약에 가잖아? 땡칸 치려고. 땡칸 아 그리고 내가 형 콘서트를 간 이유가 진짜 뭐였냐면은 그리웠다고 했잖아요. 혼자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 무섭기도 하겠다. 팀이 좋은 거는 내 옆에 멤버들이 든든하니까. 멤버들 옆에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윤경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그치. 난 요 근래 가장 멤버 중에 리스펙하는 멤버가 윤경이야. 아 리스펙하지. 다음날 지민이도 왔었고 그 남준이도 왔었고 하나씩 아니야. 되게 떨린대. 엄청 떨려. 무대에 서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양준은 손 이렇게 떨었다면서. 그래서 양손으로 많이 근데 일단 좀 옛날 생각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 막 5만 명 정말 막 What? He was nervous. I feel like also it was because of the song that he was like him introducing the song as well. Maybe he was really nervous about that, like showing that song on stage. By the way, I cannot wait for him to drop that song because it sounded so beautiful. And it's so funny because now looking back and knowing he was nervous, you kind of can hear it in his voice. You know, like you could hear that he was kind of unsure of what the reception was. But I thought the song was really beautiful. Like it was so raw. Like there's just this beauty about it that I really love. And he showed us a lot of that kind of sound in Indigo and Mono, which are my two favorite RM albums. Like, but anyways, let's not go off on a tangent. Let's continue. 약간 한번 해야지 약간 이런 걸 하다가 가자 아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딱 했는데 보고 이제 한 1년 정도의 공백이 있다 보니까 약간 좀 보는데 약간 너무 고마운 마음 반? 좀 속상한 마음 반? Yes, it's a little sad. 약간 애린 느낌? 약간? 나는 그 형이랑 그때가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That also makes me sad because I know when they come back in 2025 the immense pressure that they're going to be under to perform is going to be so big and the nerves to go out on stage and be like more than what people expect them to be must be so great. And I hope they don't, I know they're gonna pressure themselves, but I hope they don't go into 2025 with that much. Like, I hope they go on stage and think, you know what, at the end of the day, ARMY is just happy to see us and we're just happy to see ARMY. Like, just have fun and not, you know, like, let's not get in our heads too much. It's okay. Like, you guys have a decade on their belt. It's fine. 만에 마주 하면서 이제 형이랑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난 너무 좋았어. 우리 그러니까 하나도 안 짜놨어. 안 짜. 우리가 10년 동안 해왔던 그 짬바로 바로 와. 아 현장에서 그게 맞춰진 거야. 응. 그럼 난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I love this. 아 근데 너무 재밌다. 딱 보자마자 알지. 얘 뭐 하고 싶은가 딱 눈이 보면 알지. 이렇게 딱 걸면서. 아 근데 난 그때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근데 원래 우리 팀 할 때도 다 그랬어. 그러니까 난 진짜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 딱 모아서 하면 그때 뭐 전 세계 다 보시지. 난 그 순간이 너무 기다려. 이제 종국이 계속 앨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이번 앨범은 골든이야. 결국 골든이 왔네. 예. 지금 나는 저 사진상 저 자켓 같은 게 보이는데. 종국이가 턱 들어 올리는 거 좋아하네. 왜냐면 내가 카메라에서 이렇게 보면 좀 멋났어. 그래서 좀 들어야 이게 좀. 아니, 이렇게 하면 너무 애기 같아 보여.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그 신. 10살 정국이가 보이네.
그렇게 하니까 얘기가 없다보지. 아니, 아무튼 이제 골드는 저한테 꽤나 좀 접점이 있는 워딩이긴 해요. 남준이 참 저는 좀 한국만가부터 시작해서. 넌 이번 앨범에서 뭘 보여주고 싶니, 사람들이? 나는 물도 하고, 노래도 하고, 춤도 춘다. 만능이다. All-rounder, yet? 만능까지는 아니에요. 황금막내다. 그런가? 야, 어? 그래. 그럼 밀라니까. 황금막내 내가 지어준 별명인데, 안 써요, 안 써. 좋은 걸 안 써. 안녕하세요. 저는 방탄소년단 황금막내 장준입니다. 저는 지금 시기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야. 그러니까 세훈이 너무 잘 되기도 했고 그래서 황금같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약간 그런 느낌도 저는 개인적으로 담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두 번, 세 번 더 올 거라고 봐. 아, 저는 해야죠. 그렇게 오게끔 제가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난 딱 저 딱 커버 딱 보자마자 아, 진정한 팝스타. 예스. 에이시안 팝스타가 이제 나타났구나. 에이시안 팝스타. 다이언. 타이틀곡이 이제 Standing Next to You. 이게 정규의 네. 타이틀곡인 거지? 이게 어떻게 노래냐면 앤드류가 이제 같이 작업을 해줬는데 Standing Next to You가 세븐 녹음하고 그 다음날 녹음한 거야. 그러니까 세븐 녹음은 끝나고 아예 그냥 정규 타이틀이 이미 그때 나와 있었구나 그러면? 아 타이틀도 아니었어. 아 그냥 후보 노래 중에 후보 노래 중이었는데 아 이건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무튼 그래서 얘기해. 어차피 편집될 거야. 아 그 편집될 걸 왜 얘기해? 싸울 거면 좀 나와서 싸울래. 그래, 녹음하고 나와서 세븐이 들어보고 녹음 잘 됐다 이러고 있다가 앤드류가 나 작업한 거 몇 개 더 들려줄 거야 해서 한 두 개 정도 들려줬는데 이제 스탠드 에스조가 거기 있었고 아~ 이거 마음에 든다. 내일 아침까지 연습해올 테니까 내일 녹음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 녹음하고 스탠드 에스조 들어보시죠. Okay, so that explains some of the questions that I had because I mentioned this in my iHeartRadio reaction about Standing Next to You and also in my music video reaction about like, you know, like who wrote the song, you know, was it made specifically for JK? And people are commenting on the music video reaction saying that, oh, he didn't like it at first, but no, he did. He did. So that clears up all the things that people are saying. Taehyung looks like he's heard it before. Of course. Ah, the sound, huh? Damn it. Boy, it's dumb. Let 네, 지금 세영부터 지금까지 총 세 곡부터 했지만 되게 똑똑하게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방향성을 잘 잡은 것 같아. 밴드하면 멋있겠다. 저는 이제 만약에 쇼케이스나 콘서트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오프닝으로 빵! And this song is right. 너무 진짜 힘들었어. 녹음 한 4시간 정도 했거든요? 녹음 끝났대. 나가있어. 아, 한국에서 이렇게 팝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애가 얘밖에 없는 것 같다, 야. 네. This song is right of Taehyung. 아니, 누가 아, 네. 이 노래 듣고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 영어 무시 열심히 하겠다. 영어는 개 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패션 휴양 나오거든요? 태형, 아, I know 네, that's his favorite song. 네, 101위, 201위 동시에 한 한국이 축하한다.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축하한다, 진짜. 가보자. 가봐야지. 자, 가보자고. 원래는 미리. Let's go higher. EP. 한 5곡? 6곡? 그쵸. 근데 갑자기 정규가 됐어. 몇 곡이지? 갑자기 11곡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처음에는 그냥 진짜 좋은 곡들 몇 개만 딱 엑기스로 해가지고 딱 미니로 싹 내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곡을 받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괜찮은 거 이렇게 수록곡 하고 뭐 이거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3D가 나온 거고. 그게 수록곡 중에 제일 좋았던 거가 이제 싱글 방금. 그죠. 느낌이지. 받고 하다가 녹음을 와라라락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여러 곡이 다 있어요. 아니 근데 나는 이번에 너 녹음 과정을 이렇게 듣기만 했잖아. 근데 엄청 네가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느꼈던 게 속도가 빨라졌어.
맞아요. 와, 굉장히 빠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 일주일에 다섯 곡을 녹음했어요. 그 말은 성대가 버틴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하루에 한 곡씩 그렇게 녹음한 거예요. 그럼 하루에 한 3%씩 했나? 한 9시간씩 녹음했나? 8시간? 대박이다. 아니요? 하루에 3시간. 3시간? 야, 한 프로에 한 곡이면,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게 성장한 거야. 그니까. 속도가, 이게 보시면 모르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속도기. 예. Yeah. 비교해서 얘기하자면, 전 한 곡을 3일 녹음하라. 저는 한 곡 3일 녹음해. 아니, 근데 이거는 능력적인 문제보다는 스타일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냐면 이 정도면 그냥 거의 이렇게 풀로 이렇게 벌스원 쭉 부르고 중간에 몇 개 딱 찍고 넘어가고 완성시키고 다시 돌아가서 탁탁탁 찍으면 And the fact that And the fact that they're all in English, he has to make sure that his pronunciation is down for every single track. That whenever he sings it, people understand like what he's singing, right? And then you add the layer of actually recording it and getting this across. Wow. That is amazing. 그러니까 이제 하루 녹음 끝내고 다음 날 그 녹음 수정, 그 다음 다음 곡 녹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5일 연속으로. 아, 이거 11 트랙이야? 이거 11 트랙이야. 와우. 근데 11 트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되게 신경 쓰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시 생각하는 그런. 이건 넣어야 된다. 포인트는.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되게 그냥 가장 보편적인 감정, 사랑. 그래서 이번 앨범은 전부 다 사랑 노래예요. 전부 다 사랑 노래고, 그것도 이제 그냥 맥락이 있기는 한데. 아, 순서대로 얘기해줄게요. 순서, 3D, Closer to You, Seven Explicit, Standing Next to You, 그 다음 Yes or No, Please Don't Change 라는 부분이 있어요. Please Don't Change. 네. 거기까지는 이제 사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좀 되게 업템포예요. Yes, I noticed that. 7번 트랙 Hate You부터는 이제 좀 분별. 갑자기 싫어졌네. I'm going to s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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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투어할 준비가 됐다. 그리고 나는 PCT를 짤 때 필요한 곡들을 넣는다. 의 개념이 좀 크거든. 근데 정규가 한 두 장 있는 사람들은 그다음부터 미니로 가는 거야. Apart from Standing Next to You. 각기 마음대로. 다다다 요거만 요거. 순서를 바꿔서. 정규 이제 콘서트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 Yes. Good. 콘서트보다 나는 이제 쇼케. 아하. 쇼케이스 한 번. 으로 이제 마무리 딱 지을 것 같아. 그럼 뭐 한 12, 13곡 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전곡 하는 느낌으로. 쇼케이스 어디에서 할까? 잠수를 할까? 최대한 많이 좀 모았으면 좋겠는데. 최대한 그래도 어쨌든 쇼케이스가 아미들 위한 거니까 아미들이 최대한 즐거울 수 있게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야죠. 이번 앨범 어쨌든 정규, 그러니까 여태까지 뭐 싱글이나 뭐 개인 이제 미공개 작업물들을 공개를 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사실 앨범이라는 건 처음이죠. 처음이죠. 어때 앨범 처음에 딱 내니까. 아니 근데 부담감을 가진다고 좀 듣기는 했었으니까. 많이 아쉬워요 지금. 그러니까 녹음이? 아니 그냥 전주적으로. 왜냐면은 진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그 최선을 조금이라도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 아니야. 근데 나는 내가 앨범을 많이 내봤잖아. 근데 꼭 준비 기간이 길다고 잘 나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쨌든 딱 스타트를 딱 시작을 했을 때는 미련 없이 딱 손을 딱 놨을 때는 결과는 시간 지나봐야 한다고. 근데 아직까지 안 겪어봤으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서 그냥 딱 정리하려고 하죠. 근데 앨범 내니까 약간 설레요. 설레고 제일 재밌을 때지 지금. 그러니까 장르도 되게 너무 다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곡들이 제일 좋아할까 이런 것도 시작해서 곡마다 목소리도 약간 다르게 일부러 녹음한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마지막 스탠딩은 되게 모았더만 이렇게. 맞아요. 그런 곡들도 있고 아니면 진짜 막 헤이츄 같은 곡은 진짜 막 절절해요. 막 이런 거 다 들어가고. 아니, 그런 거 중에 뭘 제일 좋아할까 막 그리고 또 인정받고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있고.
It was a great album. Amazing. 아니, 어떻게 보면 너가 이제 마지막 솔로 타자로서 2015년을 기다리는 아이분들한테 어떻게 막 원샷 카메라 보면서 이제 한마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제 자신이 약간 미운 게 그러니까 앨범 작업은 이렇게 뭐 급하게 할 수 있다 쳐도 조금 이제 단철들이 끝난 뒤에 너무 편하게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잊은 건 아니지만 부분에 대해서 좀 미안해서 미안하다고 좀 말해주고 싶고 그래서 진짜 열심히 준비했고 어쨌든 사람 노래거든요? Sorry about that. 그러니까 좀 많이 위안이나 이런 것도 얻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너무 자부심이 생기게끔 저는 솔직히 진짜 여기 첫 타투가 여러분들이었어요. 진짜 여러분들이었고 그냥 여러분들과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네. 행복합시다. 아니, 갑자기 태영이도 왔는데 태영이도 2020년 기다리고 계신 아미분들한테 한마디 한마디도 안 했잖아. 종우야 너무 멋있는 말을 해서 뭐 그냥 오랫동안 아미 여러분들이랑 많은 추억을 보냈지만 2025년에는 더 많은 추억을 같이 보내고 싶고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은 저희가 정말 멋있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자, 4위로 제출한 최초의 게스트 정국. 너 마지막까지 클로즈가 있어. 아이, 반갑습니다. 네, 엔딩은 둘이서 할게. 단백질 먹으러 오나? 엔딩은 멋있게. 그러다. 자, 4위로 제출한 최초의 게스트 정국. 예스! 그리고 진짜 운동하다가 리얼로 갑자기 등장한 게스트 태혜까지 왔는데, 오늘 어땠어? 나 오늘 되게 좋았던 게, 태혜가 되게 좋았어. 아까 말했잖아. 요즘 리스하고 있는 멤버 중에. 베스트는 좀 형이기 때문에 그 형을 한 번 더 이렇게 좀 제 음악 얘기하면서 형을 얘기하고 싶어서 나온 것도 되게 커요 오늘. 아니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사실 싱글 이야기하러 나왔을 때는 그래도 되게 음악적으로 뭔가 더 이야기하기에는 한 곡밖에 없으니까 어렵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했던 건데 너가 이렇게 트랙 11개짜리의 정규를 만들고 그 사이에 지금 몇 달이 지났냐? 한 3, 4달밖에 안 지나지 않았냐? 3, 4달. 근데 그 사이에 정말 말도 안 되게 또 한 단계, 두 단계 정도는 레벨업 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새끼가 엄청 많아진 느낌. 그거는 미리 알고 이것들이 딱 모였을 때 이제 네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 그럼 너가 정말 얼마나 더 멋있는 아티스트가 될지가 나도 너무 궁금해서. 야? 그니까 어제 이틀 전에 나 지금 3일인가? 잘했네요. 뭐야? 했었습니다. 감사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정국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아, That's cute.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정국이 또 생일 선물. 아 생일 선물이야? 정국이 좋아하는 신발. 사이즈 28세. 3개인데. 정국이 네 것도 있지. 생일 선물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거? 이게 예. 정국이 생일. 예, 정국이 더 높이 펄펄 다양하라고 신발 선물. Let's go! 아하! 프리 브랜드, 르무통. 르무통! 르무통. 근데 태현이 갑자기 가서 급하게 키우러 나왔어, 이거. 진짜. 갑자기 키우러 나왔어. 이거 신고 더 멀리 뛰어가라. 그럼. 더 앞으로 나가라. 날라가야지. Yes. 근데 이 신발 라인이 메이트라고 합니다. 오늘 대표였어. BTS 솔로 메이트. The green is nice. 근데 이게 요즘 되게 중요한 친환경. 친환경. 평상시 신고랑 운동할 때 신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쿠션감이 만족만 알겠지만 되게 편하네. 어허. Uh-huh. 그래서 이제 연습할 때. 좋은데? 나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촬영 끝나고 피팅하고 연습 있거든요. 아, 이거 딱 신고 하면 되겠다. 편하게 신고 싶을 때. 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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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편하게. 선생님도 축하하고. 네. 아, 내가 그 단톡방에 또 생일 축하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잠도 잘 못 자고. 아, 그럼 윤기 형이 맞아. 윤기 형이 단톡방에서 제일 감동적이라고 얘기를 해줬다.
정우가 오늘 하루만큼은 너가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다. 항상 너 생일날 그런 이야기 했어. I love sugar. 나이가 되게 좀 보이지? 아, 보여, 보여. 참, 이제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조금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방탄이란 팀을 갈 수 있을 때까지는 계속 같이 하고 싶다. 아미들이 원하는 그 본연의 모습, 그게 뭔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되게 팀에 대한 생각이 되게 더 강해지는 게 맞아요. 이게 팀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중간점에 다들 이게 둘러싸서 되게 이렇게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보고 이건 이렇지 않다기보다는 동시에 이걸 바라보고 동시에 이게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다는 게 최근 느끼면서 팀적인 생각이 오히려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 2025년에 원격을 터뜨리려면 정말. 맞아요. 저는 요즘 진짜 그래요. 진짜.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있겠어. 아유, 행복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사인하고. 네, 우리 다치지 말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으로. 25년을 이제 맞이해야지. 방탄 행복하자. 야, 아무튼. 아, 오늘 너무 즐거웠다. 자, 신발 챙겨. 자, 형 선물인데 신발 챙겨. 자. 응,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이런 거가 정국이가 주인공인데. 저는 또 따로 슈치트러가 또 와서. 또 나올 게 있어? 아니, 니가 나가지도 않았어, 지금 시점에서. 아니, 뭐 일이 있어야만 나옵니까?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래? 응. 일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술 먹자 그러고서 나올 거면 그냥 우리끼리 만나서 술 먹는 게 더 맞지 않냐? I haven't watched Taehyung's episode of Sushita, so I'm probably gonna be watching that next. I feel like every member's episode really just is my favorite. But this one is up there. This one and Jimin. And our, honestly, all the members. But I hope you guys enjoyed watching this with me. It really was great watching it, finally getting to watch it. If you haven't seen my other Golden album content that I've reacted to, it's on my channel. Go check it out. And look forward to Jimin's Kitchen over on my Patreon. I'm really excited about that too. It'll be coming this week. I think I'm going to be doing one episode a week or two. It depends because it's pretty long. But yeah,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subscribe if you haven't subscribed already. Leave a like and I'll see you guys in the next video. Bye!